경기도가 중학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참여기업 16곳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교육취약지역 학생을 우선 연계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진로체험기관은 2,300여 곳. 대부분은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고 민간 기업은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게 아쉬웠고, 다양한 직업 분야 선생님들을 더 만나보고 싶어요. 경기도가 중학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 참여기업 16곳과 함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업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선도하는 민간 협력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협약기관들과 힘을 합쳐 경기 지역 중학생들의 기업 방문과 온라인 교육 등 기업 진로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어촌과 교육 취약 지역 학생들을 우선 연계해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진로체험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진로활동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 임직원들과 이 미래 진로상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형 진로체험 버스를 운영해 교육 취약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로체험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기업체 연관을 맺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고.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참여 기업과 신규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